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67년도에 그렇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그 매스컴의 화제가 됐던 것은 미니스커트였어요. 네. 뭐 새벽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뭐 언론이 오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니요. 그때 제가 2월 초에 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들어오니까는 퇴행금지였기 때문에 네. 김포공항이 잠겨있는 거예요. 아, 그땐 통금이 있을 때니까. 네. 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저희 짐을, 트렁크를 우리가 내려야 됐어요. 네. 그렇게 트렁크를 내려서 놓고 거기 앉아서 퇴행금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2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4시 넘으니까 시발 택시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파란 게. 시발 택시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그러고서는 이제 조선 호텔 갔죠. 네네. 근데 그때 아마 그 신세계 백화점이었을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CF로. 네네. 네. 그 세상이 바뀐다. 네. 뭐 새로운 바람이 분다 뭐 하면서. 새로운. 비행기 출입을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델이 내려오고 막 언론이 몰려들고. 뭐 결안 던지고. 근데 그 모델이 얼뜻 보면 윤복희 선배님 같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잡았는데, 합성을 이렇게 가지고. 네, 그 다른 네. 여자가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사실 그거는 광고였을 뿐이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비행기 출입을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언론에 프레시를 받은 건 CF군요. CF. 예, CF죠. 그래도 뭐 그 당시 패션을 리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 라스베가스에서 이미 쇼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저렇게 입고 벌써 입었었으니까요. 입었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무대에서 의상을 해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맞추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의상을 만들었어요. 아, 제 옷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활동할 때도 우리가 의상이 좀 특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 디자인하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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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그 미니스커트가 미니스커트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이때예요. 65년도 이때쯤 저희들이 이제 방콕에서는 숙소를 방콕에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콕에 그 왕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저희들을 다 초대했어요. 우리 150명을. 그래서 이제 바보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다 들어갔는데 그 왕이 L2SEX를 기가 막히게 부세요. 재즈를. 네. 같이 연주하시고. 네. 근데 이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그 구강 배로 들어가는데 뭐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여름이라 가져간 옷은 노랑 옆까지 오는 스커트, 무릎 밑에 오는 스커트하고 윗돌인데 그게 니트였어요. 이렇게 늘어나요. 앞에 단추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뭐 어떻게 좀 드레스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 단추를 다 풀고 여기서 허리에 있는 스커트를 여기에 올렸어요. 여기에 올리니까 짧아졌겠네요. 완전히 짧아졌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자켓 입으니까 그게 드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옷을 제가 만드니까 그러셨구나. 그냥 뭐 자연스럽게 입었죠. 네, 비행기 출입을 내려온 건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뭐 이 명동이나 이런 데를 활보하시면 아무래도 뭐 한 번 제 디자이너가 명동에 계셨거든요. 노란호 선생님께서. 네, 노란호. 그래서 여기는 차가 못 들어오니까 걸어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앞에 오는 남자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맨홀로 이분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건 굉장히 지금도 미안해요.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윤복희 선배님을 보다가 밑에 맨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빠지셨구나. 빠져버렸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가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때 뭐 패션에 리더셨죠. 그래서 그 미니스커트가 그 당시는 또 윤복희 하면 미니스커트를 연상할 만큼 그 당시 화제가 됐었고. 뭐 그랬대요. 네. 네. 뭐 그리고 다시 또 미국에 들어가시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70몇 년도쯤에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아니요. 곡. 그게 67년도 다 그때예요. 아, 그때군요. 네. 그때 이봉조 선생님이 작곡하신 네. 네. 웃는 얼굴 다정해도. 어. 네. 그런데 그게 웃는 얼굴 다정해도를 공연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편곡을 해야 되고 곡을 만들려고 우리들이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으로. 그 녹음했던 그게 굉장히 좋대요. 어. 야, 내가 이거 판으로 내도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아. 그래서 나온 게 웃는 얼굴 다정해도. 사실은 67년 리사이틀 그 공연용으로 녹음하셨던 거군요. 만든 거였죠. 아, 그게 네. 이제 사실 그래서 윤복희 선배님의 가요 데뷔곡인 거 셉이 된 거 같아요. 그게 디스크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근데 데뷔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음반으로서 우리 가요를 부른 게 처음 네. 이제 웃는 얼굴 네. 다정해도 네.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아, 그러네. 예. 네. 그거 뭐 녹음돼 있는 거 아저씨가 혹시 그때 하시라고. 그리고 뭐 네. 그런 거 돈 이런 걸 몰랐죠. 네. 그러면. 그렇게 미국을 오고 가시다가 이제 뭐 78년도인가요? 9년도인가 서울 국제가요제. 거기에서 드디어 여러분이라는 네. 노래를 부르시면서 네. 네. 우리 가요계의 정말 불후의 명곡이 탄생했잖아요. 그때는 그 음악이 그렇게 히트할 거라고 예감을 하셨어요? 아, 아니요. 전혀요. 그래요? 제가 그게 가요가 아니거든요. 가스펠이죠. 네, 가스펠이에요. 네, 네. 그게 제가 만든 거는 저는 그때 이제 76년도부터 제가 가스펠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제가 간증을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말이 그때는 우리 말이 짧았어요. 아, 미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쓰는 한국말이 어린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시는 말을 몰랐어요. 어. 뭐 존함, 뭐 이러는 말을 모르고 이름 뭐야 이랬어요. 어른한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가면은 이게 자꾸만 짧아요.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내 간증을 곡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76년도부터 그 만들어 놨던 곡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네가 외로울 때 누가 너를 위로해 주지 내가 위로해 줄게 그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네. 걸 잘 모르시고 네. 아, 내 애인이나 위로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예, 예.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네. 그런 곡을 만드신 거죠. 당신이 이제 만들어 그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에서 갑자기 70년대로 제가 드셔서 네. 제가 그 67년에 그러고 나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제가 나오게 되는 게 75년에 나와요. 네. 갑자기 왜냐면 그때 이제 윤한기 씨가 처음으로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걸 냈는데 네. 이게 뜨질 않는데요. 그렇다고 한 번만 도와주라.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매니저한테 갔다만 올게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MBC 특집으로 하면서 제가 나는 어떡하라고 불렀어요. 아, 그리고 뭐 노래하는 곳에 네. 듀엣으로 부르고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간 걸 오빠가 판으로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히트가 됐나 봐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나와서 보니까 제가 먼저번에 해준 집이 없는 거예요.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는 더 있고 그래서 또 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돈 붙였더니 아파트 하나 사자. 아. 그러면
내가 지금은 가야 되니까 그때 엣살라먼 네, 네, 쇼를 네, 하러 네. 가야 됐어요. 내년에 와서 몸으로 때울게. 그래가지고 오빠 이제 이촌동에 아파트를 사주고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는 게 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네. 76년도에 나와서 이제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극장에서 리사이트를 또 해요. 네, 네. 문값 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맨 마지막 날 제가 성령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면서 네. 네. 제가 성령을 받게 돼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지금 돌아가셨지만 곽규석 아저씨, 네. 플라이보의 아저씨와 지금 또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전화해서 제가 3년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일을 스탑하겠다고. 그래서 3년간 바이블 스터디 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전화 오셔갖고 뮤지컬 좀 할 의향이 없으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예요? 전 그런 거 안 한다고 한국에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바이블 스터디 중에 하나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냥 네. 그리고 다음 날 김우경 대표하고 표재순 연출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 목사님이. 디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노. 빠담빠담. 빠담빠담이. 아. 예. 그렇게 해서 빠담빠담을 하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앵콜 때 와서 보셨다는 이극장에서. 네. 이극장에서. 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뮤지컬을 77년도 빠담하고 이제 그러면서 앵콜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뮤지컬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개관 공연으로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해요. 그렇죠. 네. 네. 피터팬을 했는데 그게 또 성공이 돼요. 네.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피터팬이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네. 네. 유채훈 씨가 그 노래를 네. 불렀는데 제가 유채훈 씨 팬이거든요. 네. 제가 그 유채훈이를 한번 불러봤어요. 어머머! 야! 와! 제가 완전히 팬이 된 게 유채훈 씨가 처음이에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콩깍지가 심심하다. 내가 한 지금 4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